1360. 이 참새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Y축과의 교점에 좌표가 마이너스다. 이 참새 최대값을 구하시오. 일단 교점이 이 두 점을 알 때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. 왜냐하면 어떤 이 참수 이렇게 되면 이 점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의 두 근인 거잖아. 그지? 알파 베타가. 그래서 얘는 식을 이렇게 세운다. Y는 A, X 마이너스 알파,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세운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참수 그래프가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. 이 두 근을 알 때, 그 다음에 꼭지점을 알 때, X-B의 제곱 플러스 Q, 그 다음에 일반식. 이세 가지를 필요할 때마다 어떤 걸 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여기서는 두 근을 아니까 요걸 쓰는 게 편하다. 뭐 얘를 써도 돼, 사실은. 근데 그러면 식이 좀 복잡해지고, 그래서 얘를 쓰는 게 편해.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요, Y는 A, 1, 아니 알파니까 x-1 그 다음에 x-5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요. 근데 y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잖아 y축과의 교점은 무조건 y절편이니까 0,-5라고 좌표를 쓰는 거죠. 그래서 얘 대입하면 식이 성립된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x에 0 넣고 y에 마이너스 5 넣으면 된다니까 마이너스 5는 a 곱하기 0, 0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지? 그럼 5네요. 네. A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구했죠. 자, 그럼 구했으면 식은 Y는 마이너스 X마이너스 1 X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. 식을 정리해서요.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가 아니라 6X가 되는 거지.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됐다. 이게 완전적으로 고칠 수 있겠네요. X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가 생기는 거지. 네.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. 얘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된다. 그죠? 그러면 x는 3일 때 최대값은 4. 4. 네.